골프 선수들의 훈련하면 단순히 골프채로 공을 치는 모습이 떠오르죠. 하지만 여자 골프 김하늘 선수는 아주 독특한 훈련으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김영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하늘이 벙커에서 빨래 방망이질을 하듯 계속 모래를 힘껏 내려칩니다. 지난 동계 훈련 때 최경주 선수로부터 배운 연습 비법인데 요즘도 하루에 100번 이상 반복합니다. 연습 이거 한 2, 3일 만에 진짜 손이 완전 다 터지고 너무 많이 쳐갖고 이게 사실 다 닳아서 이런 데 처음 보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스윙에서도 궤도가 일정해야 좋은 임팩이 나오잖아요. 궤도가 좋아지고 내리치다 보니까 힘이 좋아지고 좀 스피드가 좋아지면서 거리가 좀 많이 늘었어요. 올 시즌 성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일본 투어에서 벌써 우승 한 번, 준우승 두 번 등 강자로 우뚝 서며 대상 1위, 상금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언샷이 묵직해지고 방향성까지 좋아져 홀인원 두 개를 포함해 샷이글을 다섯 개나 기록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하고 있으면은 또 많이 물어봐요. 너 지금 화났냐고. 아, 이거 연습 방법이라고 하면 나도 한번 가르쳐줘라고 하는. 김하늘은 내일 개막하는 KLPGA 투어 E1 체리티 오픈에 출전합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샷으로 국내 무대에서 3년 만에 우승을 노립니다. 파이팅! SBS 김영성입니다.